좀 중요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장소는 저희 서울시 서부여행, 아니, 그 서울시 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곳의 강의장이에요. 저희 센터는 1층에 강의장 2개, 그리고 3층에 저희 센터 사무실과 회의실, 거기가 저희 센터 공간이고요. 2층 여기 전체랑 1층의 나머지 반쪽은 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라는 게 이번에 또 며칠 전에 개소를 해서 거기 사무실인데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쓰기도 전에 이렇게 저희가 먼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감사한 마음에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그 은퇴자분들에게 그 은퇴자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 이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교육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내년에 뭐 한 3,000명 가까이 은퇴자분들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뭐 나이대가 있으시거나 뭐 노인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센터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예,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시고요. 너무 이제 권위를 갖춰서 소개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센터장님이 직접 앞에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하실 거예요. 네, 짱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유창복이고 그냥 짱가라고 기억을 하신 분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익숙치 않아서요. 네. 저는 동네에서 제가 사는 동네는 성산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요새 조금 유명해졌죠. 네. 유명해져서 아주 번거로운 마을인데 거기서 한 15, 16년 살다가 작년 요맘때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얼결에 엮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마을조 센터장 노릇을 한 두 달 넘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미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뻔한 얘기도 하면 재미 없어하실 것도 같고 근데 또 뻔한 얘기만 하면 제가 말할 얘기가 또 별로 없어요. 제가 살아온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센터로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크게 할 드리면서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짱가의 마을살이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마을살이를 고백적으로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살아오신 마을살이의 경험들을 다른 분하고 여령 있게 나누고 싶어서 그걸 함께 궁리하러 오신 걸로 압니다. 아, 또 그렇게 따지면은 뻔한 얘기도 좀 의미가 있겠네 이렇게 합리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울시에서 마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덥석 받으면 될 일인지 고민해 봐야 될 점은 좀 없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센터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뭔지 이런 얘기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곁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강의는 가급적 예정된 시간이 3시간이라는데 4시간 동안 여러분 기절하시겠죠? 네.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남 얘기 듣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데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든데 4시간까지는 안 가려고 그러고요. 좀 줄여보고 제 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남겨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자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본론으로 잘 보여야 돼. 네. 보여요? 네. 혹시 또 영상을 또 보셨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보여주잖아요. 갑자기 급 위축돼가지고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네. 마을 축제했던 모습인데요. 동네에서도 다 축제하시는 건데 우리 그 마중물로 기분도 좀 풀 겸 그럼 한번 제가 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좀 큰 소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 성산 속에 풀벌레들이
산세들이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2008년 청미산 마을 축제를 선언하겠습니다. 청미산! 버린 도시의 노래요.
올해는 작년 축제와 다른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한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 마포구청 진짜 협동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해보자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고 많은 이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또 한번 느끼면서도 그래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고 우리 이웃이 넓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뿌듯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저 길을 막고 그래도 해보고 싶었는데 또 역시 반대하는 일꾼이 계시고 다음부터는 그분들과 좀 더 미리미리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대안을 찾아서 내년에 좀 더 멋진 축제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I love you so much! 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덧담배 안돼엄마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 하나 둘 오늘도 애드벨로 꺼있던 고수에게 잡혀온 인간이 마무리해서 너무 감사하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스피자들의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안녕하세요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바쁜 선생님 바쁜 숨을 내쉰다 갑자기 나오면 이게 한국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뭐 팔어? 아이스크림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에요. 두 개 팔았어요. 성민선 어린이집 먹거리 장터예요. 너무 좋았지만 재료가 워낙 좋아서 셰프들도 워낙 좋았고 오늘 흑기 아주 좋았어요. 촬영 중이세요? 저 동네에서 또 유명하신 분들이 동네에 나온 거야? 동영상 다시 다시 한번 할까요? 긴 혀를 내 두른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자 비벼 주십시오 앞동네 사는 사람 뒷동네 사는 사람 윗동네 아랫동네 다 섞이게 골고루 비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때요? 재미있어 보이세요? 네. 네. 저희가 한 10년 정도 축제를 했어요. 매년 5월 달에 축제를 했는데 그 저 성미산이라고 보시면 여기가 성미산이에요. 한번 가보신 분도 좀 간혹 있으실 텐데 섬처럼 떠 있는 산이고 강북의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풍경이에요. 저 가운데는 다 집들이 아주 덕지덕지 있는데 4m도 6m 이런 조그마한 골목길로 이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저 산이 한 10여 년 전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하시던 분이 그 당시에 시장이셨잖아요. 그분이 저 산을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한 2년 동안을 말리느라고 막 생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저 산이 살아남았어요. 저 손들이 다 없어질 뻔했는데 근데 그 바람에 사람들이 단합이 된 거죠. 지금 성미산 마을 컨텐츠의 90%는 성미산 지키고 난 이후에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성미산 지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성미산 지킴이들이 진짜 2년 동안 협심해서 산을 지켰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산 지키고 난 다음에 2003년 이후에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미산 마을의 거의 90%가 그 이후에 다 생기거든요. 이거를 또 시민사회에서 성미산 지킴이들이 산을 지키던 이제는 마을을 만든다고 이래서 성미산 마을이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성미산 마을의 시작은 그 기원은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성미산 마을 1등 공신은
이명박 시장님이시라고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원래 그 공동체라는 게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약간의 외압, 약간의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다져진대요. 선배선 말도 아마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산 마을에 약간 이것저것들을 엄마가 도와줄 성형필 가지고 그렸는데 다른 엄마가 이걸 뺏어가지고 이거를 뭐 손수건에다가 이것도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3,000원에 팔아요. 마을에 한 1년에 4,000명 정도가 투어로 오시거든요. 나라 안팎에서 그분들한테 팔아요. 왜냐하면 마을에 표지판도 없어요. 아까 보시겠지만 여기 어디가 어디부터가 마을이고 어디부터가 마을이 아니에요. 마을에 경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수건을 요즘에서 마을의 이모저모를 찾아다닌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을을 자랑삼아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 마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을이 뭡니까 여러분? 마을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마을을 난 이렇게 설명해 라고 한번 정의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쓰시는 표현이 있으세요? 마을이 뭘까요? 네, 앞에 계신 선생님, 혹시 마을을 어떻게 설명해 보신다면?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네, 그렇죠? 또 그 뒤에 남자분. 되게 진지하신데.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저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 참 재미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마을 하니까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분은 마을 하면 농촌 마을을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대명천지 21세기 대도시, 국제도시, 메트로폴리탄 서울에서 무슨 마을을 한다는 얘기냐? 시대착오다. 가능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을은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농촌 마을일까요? 근데 농촌 마을에 대한 우리 향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촌 마을 하면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50년 전 아니어도 한 3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막 웬만한 농촌에는 이런 풍경이 다 있었고 지금도 저 후미진 농촌 어딘가에는 이런 풍경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양반이 허리를 구부정하는데 목소리 하나는 카랑카랑해서 동네에서 대접받고 살고 큰 소리 치고 애들은 그 앞에서 조잔대고 우리 꽃단 처녀도 즐겁게 하루 종일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다 잘 살았고 우리 떡꼬머리 총각도 동네 효자로 잘 살았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조금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함께 다 잘 살았다는 거죠. 함께 다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농촌 청년의 총무의 평균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60. 예, 60세에서 65세랍니다. 청년의 총무는 청년의 중에서 제일 꼬레비 아닙니까 나이가, 그죠? 제일 어린 것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린 것이란다. 어린 분의 연세가 60세가 넘는다. 40, 50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10대가 없다는 얘기죠. 동네 아이가 없으면 그건 마을이 아니죠. 이미 농촌은 거의 파괴 지경이고 FTA를 통해서 파괴하는 게 더 정책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노인네들끼리 오랜히 모여서 혼자 살기 힘드니까 회관에 모여서 밤새 안녕도 어렵기 때문에 회관에 모여서 밥해 드시고 이렇게 사는 마을이 많은 것 같고 조금 1, 20년만 지나면은 아마 이런 농촌도 흔적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그나마 우리가 향수로 로망일지 모르지만 함께 잘 살았던 농촌 공동체에 대한 아슬한 꿈이 있죠. 네, 그 여전히 파괴되고 있고 그러면 가족 공동체일까? 네, 그나마 남은 게 이제 가족 공동체죠. 스위트홈. 네, 신화는 깨졌어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 IMF 위기에 나라가 절단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니 유럽이 지금 난리잖아요.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이걸 극복했다고 외국에서는 칭찬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금붙인가요? 금호흡기 운동. 네. 네. 가족이랍니다, 가족. IMF 위기 충격을 가족이 다 끌어안았대요. 가족이랑. 가장의 실업, 새끼들의 실업, 모든 이 실업의 문제들을 다 가게가 다 끌어안고 가는 바람에 나라는 절단이 안 났는데, 가족이 절단난 거예요. 그래서 IMF 위기에 가족의 해체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빨라졌단 거예요. 아, 결혼 안 하잖아요.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죠? 결혼해도 새끼들 못 낳습니다. 뭐 1억, 몇 억 있어야 키운다며요. 못 낳아요. 그러나 결혼을 해도 세상 중에 한 쌍은 이혼한대요. 또 애 낳다 칩시다. 깐난쟁이. 이거 맞벌이 하면서 못 키워요. 예전에는 친정부모, 시부모 어떻게 삐댔는데 요새는 뭐 엄두도 안 나요. 뭐 허리도 아프시고. 그 친정부모도 뭐 알바로 나간대요. 맡길 데가 없어요. 맞벌이 하면서 새끼 키우는 거 전쟁입니다. 어쨌든 전쟁처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키웠어. 대학도 보냈어. 이제 50대가 됐어. 이제 좀 쉴만한가 싶었더니 뭡니까? 새끼가 취직이 안 돼. 50대 아주머니가 동네 음식점으로 알바를 합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옛날보다 너무너무 바빠지고 사람 좀 부지런해졌는데 살기는 더 힘들어. 더 각박하고. 네. 그래서 가족이 이미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진작부터 상실한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학자들이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이미 없어졌고 그나마 믿던 가족 공동체도 깨지고 형성조차 어렵고 그 다음에 요새요 애들하고 여성들이 험한 꼴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요새 특별한 일이 아니랍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험한 일이 많았는데 신문에 많이 날 뿐이죠. 이게요 사고를 어디서 당합니까? 주차장, 동네 후미진거, 심지어는 자기 사는 집에서 일을 당하는, 공변을 당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사회라고 누군가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 위험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시중에서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풉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CCTV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세 보이고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얘기까지 하더만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는 낯선 사람이 뭐 물어보면 바로 도망쳐 이렇게 가르치죠. 어디로? 집으로. 근데 집에서 이게 공격을 당하는 판에 네? 도망갈 데가 없어요. CCTV를 얼마나 숨겠어요. 물론 우리가 안전장치를 일정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요, 제가 한 30년 전, 저는 미아리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성북구 미아리가 제가 어린 시절 보낸 곳인데, 제가 태어나기는 합천서 낳고, 29일 만에, 진짜 빨갈 때, 강구에서 와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인허하신 거죠. 제가 아들 3형제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세탁소를 은퇴하셨어요. 세탁소집 막내 아들 51년 동안 막내 아들 옷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인생에 필요한 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뭐 살림이 그래서 유치원을 못 다녔고 동네 형들한테 다 배웠어요. 동네 엉아들이죠. 성교육도 형들이 해줬고 그 참고서 삥 뜯는 것도 형들한테 배웠고 개봉관도 형들하고 설날 때 돈 모아서 같이 처음 가봤고 진짜 형들한테 모든 것을 배웠고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살기 바빠가지고 저를 일일이 잘 못 챙기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동네 큰 길을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졸고 있다가 어떻게 아시는지 버럭 이놈 자식 어디 가냐고 그 머뭇대다가 얼결에 엄마 신부름 간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통과시켜줬어요. 그 다음날에도 이 노인네가 졸다가 어떻게 하고 또 깨요. 또 물어봐요. 이제 암호처럼 엄마 신부름이 암호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동네 할아버지의 그 잔소리,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저희 집이 세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앞은 광장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은 엄마들이 저녁밥
먹고 설거지 대충 미루고 연속극 들어오러 나와요. 트랜지스터 이거 기저귀 고무줄 칭칭 감아가지고 동네 꼬맹이 여자애들하고 같이 탁 듣고요. 애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귀신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바둑도 두고 자기 들고. 여러분 여기 홍수환 누군지 아십니까? 홍수환이라고? 예, 아실만한 분이 좀 있으시네. 권투선수 가수 오키하고 결혼하고 아시죠? 홍수환이 우리 앞집 옆집 옆집 살았어요. 제가 홍수환 엄마한테 오목을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집 앞에서 홍수환 엄마가요 전원주 씨하고 똑 닮았어요. 막 이렇게 정정정정 이렇게 막 걸어가면 발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요 저로서는 한 3,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재개발의 목전에 있거나 재개발이 막 한 곳에 이런 풍경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최근까지 있었던 그런 풍경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거의 다 뉴타운으로 다 없어지고 계속 신도시 바람으로 개발 바람으로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은 이미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그나마 복도식일 때는 괜찮았어요. 애들도 복도 내놓고 그 두세 살짜리 키우기는 딱이에요. 애 키가 넘잖아요. 그 복도가 그죠? 난간이. 그 정도 공간이면 애들 놀기 딱 좋아요. 뛰기도 좋고 방금 집집마다 문 다 열어놓으면요 발 하나 쳐놓으면 됐어요. 그 라인을 애들 같이 키웠단 말이에요. 이게 다 계단식으로 바뀌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딱 두 집밖에 없어. 그 민망해서 안 쳐다보잖아요. 다 이거 보고 거울 보고 오래지 않았던 이 마을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의 과제가 지금 우리의 과제로 닥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궁리하고 협동으로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소연하려면 그냥 아무나 못합니다. 친해야지. 하다못해 아랫집이라도 하든지 아랫집에서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못하죠. 쓰레기 버리다가 한 번은 싸워야 일주일 후에 말문이 터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새끼가 다니는 학교에 아니 면담하러 갔다가 대기하다가 그래도 인사라도 좀 나눠야 그나마 하소연할 엄두가 납니다. 하소연하신 인연이요. 서울에서 대단히 큰 인연입니다.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하소연이 깊어지다 보면은요. 국리를 하게 됩니다. 국리를 하다 보면요. 사고 치듯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충 술 먹다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용기가 나서. 질러 버는 거죠. 질러 버는 거.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면 더 좋고 전후회까지 생기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아소연하다가 궁리하다가 해보다가 실패하고 이게 자꾸 불가의 인연이라고 그러죠. 몇 겹이 쌓이다 보면 이웃사촌이 됩니다. 이웃사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요. 승률이 높아져요. 승률이. 처음에 10번 말해야 되는 게 한 2년 쌓이잖아요. 한 두 번 얘기하고 눈빛만 봐도 네가 뭐 하고 싶은 줄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질르거나 습 자리를 뺍니다. 얘가 뭐 얘기할 줄 알거든.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는 마을은 손을 같이 얹어야 되는 거. 이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마을 매력적인데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내 사생활이 노출될 것 같아. 밤낮으로 마시러 온다고 전화질 할 것 같아. 그럼 자고 싶은데 맥주 먹자 그러지 않나. 이 부담이 있어요. 공동체 협동 의무가 있는 것 같아. 내 의견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난 싫은데 함께 하자니 말 수도 없고 이 긴장과 경계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은요 이 불편함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신의 섭리를 넘습니다. 뭡니까? 콩깍지가 다 씌어요. 네. 여러분 그래 좋아하고 연애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탁 옆에 누워있는 인간을 보세요. 내 인간 무엇을 타고 내가 결혼까지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싶죠. 콩깍지도 있고 콩깍지.
바로 신의 섭리로 이 사람과 사귀었고 마음 속고 살다 보니 아유 그래 이 사람의 속 마음도 알게 되고 말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결혼생활 20년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마누라한테 혼나는 아이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왜 치약을 중간에서 눌러서 짜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욕실에서 수건을 왜 쫙 펴서 안 넣냐 이거 가지고 아주 해결이 안 돼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동네에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콩깍지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야 되고 어떤 인연이 있어서 관계가 생겨야 돼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마을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은 참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는 거지. 살다 보면 형성되는 게 마을이지. 왜 만들려고 해? 그럼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리드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미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을 싫어요. 그래서 마을 살이다. 하지만 굳이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을 좀 합리화하자면 이미 단절되고 완전 개인으로 분절된 삶을 다시 복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만들기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살았던 마을에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 팍팍한 도시에 개인주의적인 삶을 어떻게 복원해 왔는지 조금 얘기해보면 성산 마을의 기원은 2001년도에 성산 마을 싸움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로부터 7, 8년 더 올라가야 됩니다. 94년도에 공동유가 어린이집이라는 게 제일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협동조합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3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 긁고 안 사서 살다가 이사를 와버렸어요. 회사도 부도가 나고 어떻게 할까 싶다가 마침 이 동네 공동유가 있던데 제가 머슴애가 그때 6살이었는데 난감한 거예요. 저놈씩 어떻게 건사해야 되는지 도리 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유가가 있다고 해서 직장도 때려쳤겠다. 직장 새로 옮기고 애도 옮기고 그래서 이 동네로 16년 전에 이사를 왔던 겁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한 가지 이해만 마당 있는 집을 구하는데 마당 있는 집은 안 나와요. 네? 7천만원 가지고 전세가 안 되죠. 있긴 있는데 돈이 안 됐던 거죠. 그래 이 마당 있는 집을 못 구해가지고 애를 치다가 한 달 만에 마당 있는 집을 구해서 그 엄마가 신이 나가지고 가게가 치고 그 다음날 다른 엄마들 애들 다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 터전이라고 집주인이 내다보더니 이 애들이 여기 다 와서 살 거냐고 아유 그렇다고 그랬더니 바로 해요. 이러다가 요즘 반쪽이라고 만화가 아시죠? 그 집 어르신이 미국에 딸내 집인가 아들내 집인가 1년 동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집을 빌려달라고 영남동에 마당 있는 집이 있었어요. 노인네가 조건이 있다. 잔디만 손상시키지 마라. 조건이 있었죠. 알겠다. 그 조건부를 빌렸어요. 잔디 며칠 갔을까요? 일주일 만에 다 걷어발랐어요. 애들이 뭐 잔디 올라가가지고 뒹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갈 때 입히고 나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터전을 구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꿈에 부풀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갔는데 행복했을까요?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 20여 가구의 부모들이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20명의 엄마들이 다 교육학 박사였던 거예요. 그것도 이런 거 실제 완벽히 겸비야. 자기 학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 이게 합의가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어린이집 식단에 계란을 넣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가지고 며칠 토론했을 것 같습니까? 와, 웃음 밖에 안 나오죠? 아이 중에 아토피가 있었어요. 네, 아토피가. 저 엄마 참 별난다고. 애한테 계란 한 명이 뭐 먹인다. 오, 별난이야. 이 아이는 자기가 소수라는 이유로 내 새끼한테 취약을 승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대 1. 다수결로 의사 결정이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애초에 다수결이 불가능한 의제예요. 새끼를 앞에 놓고 다수결이 되겠단 말이에요. 뭐합니까?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 언제까지? 누군가가 포기할 때까지. 누가 포기합니까?
11명이 포기합니까? 한 명이 포기합니까? 예. 네. 확실히 여러분들은 공동체 지수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네. 11명이 포기합니다. 한 명이 포기하는 거는 그 커뮤니티에서 나가는 거를 11명이 포기하면 20명 아무도 안 나가요. 몇 가지는 아름답죠. 11명이 포기 못하면 못할 겁니다. 포기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토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MBC 토론의 끝장 토론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20년 전에. 네? 그러다가 한 엄마가 인터넷에서 야마기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옵니다. 드사리 가기로 함께 합의를 봅니다. 드사리 가봤더니 거기는 닭을 풀어놓고 길러요. 수타트 몇 마리 넣어서. 유정란이 나오는 거죠. 뭐 했겠습니까? 가자마자 아토피 아이를 풀어놓고 이 새끼는 또 찡겨는 안 먹어. 프라이를 두 개를 해가지고 먹입니다. 애는 뭐 신이 났죠. 어? 그리고 프라이를 먹여서 자라고. 애가 잡니까? 야, 든든한 아빠들 서로 불러다가 들에 애들 다 데리고 나가서 시큰 놀리라고. 한 5시 되면요, 엉거엉거 기어 들어옵니다, 애들이. 그다 아파서 자요, 저녁도 안 먹고. 아토피에도 잡니다. 이 40명의 부모들이 아토피 아이를 둘러싸웁니다. 왜? 이 새끼 잠들고 긁는지 안 긁는지 보려고. 잠든 지 30분이 됐느냐, 안 긁어요. 1시간이 되다, 안 긁어요. 네. 여기서 계란 논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계란 가지고 이 지경이냐. 교육과정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교사들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네? 보육료 차등제는 어떻게 의사결정했을까요? 징그럽죠? 당사자들이 더 징그럽습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논리는 뭐, 우리는 회의주의자라는 게 별명이 그때 나붙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생겨요. 회의 문화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열심히 토론해서 95% 합의가 나오잖아요. 나머지 5%를 위해서 치열하게 또 토론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70% 정도 합의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지금.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왜? 30% 채운다고 자기가 의견을 내는 순간 딱 그 순간 회의가 30분 연장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야, 70% 합의 본 게 어디냐. 이거 대단한 거야. 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여기에 진짜 기적이 생깁니다. 남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남 얘기가 들려요. 비폭력 대화, 소통, 여러 워크샵 책 많은데요. 다 결론이니까 한 개 듣기. 이게 초보고요. 중급반은 뭡니까? 그냥 그대로 듣지 말고 맥락을 살펴서 듣기. 이게 중급반이에요. 네? 20년 전에 성규산 마을에 맞벌이 부부들이 이걸 터득한 거지. 그때 책도 없었는데. 왜? 그럼 뭐 회의가 너무 지겨워서. 회의가 너무 지겨워서. 어떻게 보면 새끼들 키우러 왔다가 어른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규산 마을의 공동육아 프로젝트는 아이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육아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른을 기르는 프로젝트예요. 성장 프로젝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이렇게 키운 제일 큰 아이가 했던 얘기입니다. 성미산 마을은 엄마 아빠들의 프로젝트였어요. 얼마나 서운했던지. 이게 그 어린이집에 무슨 협동작용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애들이 학교를 갑니다. 아, 보통 우리 첫애를 학교 보내놓고 엄마들 그 두근반 세근반 하죠. 특히 담임 면담을 앞두고 엄마들한테 긴장해. 학교 가기 전에야 이 새끼 조금만 돌봐주면 크게 될 인물이었는데 학교 보내고 나면 이게 이제 실시 딴짓도 하고 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제 얘인데 담임이 불러서 가는데 담임 첫마디가 내가 숙제를 안 해오네. 가슴이 철렁하죠. 이 새끼 숙제 없다 그랬는데 아니 애가 알림장을 못 쓴다고 한글 안 떼고 학교 보내셨냐고. 아니 그 한글 가르치려고 학교 보낸 건데요. 이랬더니 이제 담임이 더 멘붕이 온 거야 이제. 아 이런 부모가 있다니 아직. 이 교무실에 갔어요. 우리 반에 더 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 그랬더니 걔도 이제 아무개랑 힘찬이라는데 키도 작고요. 맨 앞에 앉아요. 힘찬아 그랬더니요. 힘찬이가 이러고 있다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고요. 공동운동하는 걸 반말을 쓰거든요. 공동운동 문화가 그래요. 얘는
평소에 쓰던 대로 한 거냐. 그러니까 이 교사가 이제 뭐 교사 생활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관계인 거야. 자기네 반말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 공동관이나 뭐라나 이상한 유치원 출신인데 뭐 애들이 거리장도 어렵고 공부는 안 시키고 한글도 모르고 또 노는 건 선수고 어? 엄마들이 죄다 운동권이래. 뭐 죄다 운동권 아니었거든요. 어? 이 시가우지가 두 명만 운동권이 두 명만 10% 그 시대에 10% 아니 운동권 아닌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돌 한번 떼어주면 다 운동권이지. 예? 어쨌든 안 되겠다 싶어서 방과후 교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150만원 출자금으로 만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150만원 출자를 하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이집 졸업한 애들을 방과후로 옮기자는 게 아니었고 초등학교 보낸 그 학교에 내 짝도 올 수 있는 열린 방과후를 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우리 아이 동선이 커진 만큼 동네 애들 같이 챙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내 새끼가 잘 클 수 있으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은 웬 출자금? 방과후에? 뭔 150만 원이라네? 거기 뭐 공부도 안 가르친다며. 애는 시장머리인가 뭔가 있고 놀이만 하고. 애는 노는 데만 선수고 버릇도 없대. 사람 동네 사람들이 찬성하는. 할 수 없이 어린이 졸업한 애들이 그냥 다시 들어가는 이런 방과후로 후퇴를 했습니다. 요거는요. 4학년쯤 되면요. 머슴 애들은요. 슬슬 재미없어집니다. 축구하고 싶은데 여선생님하고 방 안에서 같이 놀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택견 4부를 초대해왔어요. 건국대학교 군대 막 졸업한 택견 4단에 이따만 총각을 초대해서 택견을 가르쳤습니다. 2시간 택견하고 끝나자마자 얘네들은 성서초등학교 운동장에 갑니다. 또 이어서 2시간 축구합니다. 그러고 애들은 부족해요. 더 놀자고.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내일 또 놀려면 집에 가라고. 근데 이 택견 사부는요 게임 시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빠지거나 안 빠지고 개근을 하거나 숙제를 잘해오면 그 다음에 이 택견 사부가 아이들 성적 검사를 다 해요. 숙제 검사도 다 해주고 그리고 게임 시대 한 개씩 준 거야. 이거 비밀인 거 알지 이러면서 애들이 더 잘하죠. 그거는 동네에서 뛰어다니잖아 원래 애들은요. 저 한 15m 전방에서부터 급정거를 해요. 끼익 서서 서자마자 갑자기 배꼽절을 해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저 전방에 택견 사고가 떴다. 우리는 알아차리죠. 무조건 배꼽절을 합니다. 이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그 택견 사고가 맞춰 갔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무용을 전공했는데 발목이 다쳐서 더 이상 무용을 할 수 없는 언니를 어떻게 알아서 초대를 했어요. 애들하고 춤을 추고. 근데 요 밑에는 누굽니까? 애들 엄마들입니다. 애들 춤 가르치는한테 자기들이 춤바람이 나가지고 엄마들이 추고 이 축제 때 엄마하고 애들 같이 추는 모습. 이게 지금은 배움터, 꿈터를 걸쳐서 배움터라고 하는 방과후 마을학교로 성장을 한 겁니다. 요게 만들어진 게 2002년도입니다. 10년 만에 지금은 방과후 배움터로 네 쿼터로 이루어집니다. 방학 때 학기 중 네 번으로 프로그램이 한 5, 60개 정도가 돌아갑니다. 절반은 동네 사람이 운영하고 절반 외부에서 초대된 선생님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12년제 대안학교입니다. 이들이 중학교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이제 입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바람에 대안학교 보낸다고 동네를 뜨겠다는 다섯 가구가 생긴 거예요. 하, 너무 아쉽고 서운해서 우리도 하나 만들자 해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이것도 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어쨌든 12년제라서 초중고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한 170명 정도 아이가 다니고요. 7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죠. 7학년이 되면 이제 코미디 시커놓고 사타구니도 심상치 않고 막 꼬들 됩니다. 애들이. 이때 우리는 다 집단으로 쫓아냅니다. 그 인디안들이 험한 숲으로 쫓아내듯이 애들 농촌으로 1년 동안 보냅니다. 농촌살이를 시킵니다.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저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감자도 하고 뭐 논농장도 합니다. 지들이 애들은 신이 나죠. 뭐 잔소리 안 들으니까 뭐 지네들까지 함께 가서 뭐 야외 가서 밥해 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지들이 가서 고생할 줄 모르고 어쨌든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들이죠. 엄마들은 뭐 애들 떠날 그날까지 표정 관리하느라고 뭐. 떠나는 그날 저녁에 다 뭉칩니다. 이 엄마.
뭉쳐서 아가씨 놀이를 합니다. 홍대 앞에 클럽에 가고 뭐 밤새 놀고 완전 자유부입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끔 휴가를 나오는데 시큼해져가지고 맨수 같은 게 왜 이렇게 이쁜지 한 달 만에 보는 거죠. 네, 거기서 큰애입니다. 얘네가 24살인데 21살 때 극장에서 성인식을 했어요. 처음으로. 전통이 생겨서 얘네가 23살, 22살 이렇게 매해 바로 밑에 연령 아이들을 성인식을 치러주는 거. 그러니까 전통이 돼서 축제 때 합니다. 오른쪽 여자아이는 대학생인데 고종인문학상을 탄 친구입니다. 그런 자아이였습니다. 왼쪽에는 하자센터의 놀이단에 단원생활을 고1 때부터 성민산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마뚝박을 하는 거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놀이단을 다시 복귀해서 중견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 이 여자아이가 성민산 20년 동안에 자기에게 16년 동안에 성민산 마을살이를 회고하면서 엄마들의 프로젝트 같다는 거, 엄마 아빠들 자기는 그냥 이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힘들었대요. 왜? 나의 사생활이 24시간의 동네에 퍼지는 거를 어느 순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고 했고, 담배도 못 피웠고, 연애는 더더욱 꿈도 못 피웠고, 동네에서. 그래서 그런 짓들은 다 동네 바깥에서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아냐고. 그런데 자기가 오늘 이 성인식에 오는 거는 내가 오늘부로 이 마을을 선택한 거라. 오늘부터 내가 나 스스로 주인이 된 거라고 해서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아이들이 동네에서 담배 피우는 거 허용하게 됐고 술도 사주기로 했고 그렇게 어른들이 결의를 한 나이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생여. 2001년에 만들어져서 12년이 됐는데 87가구로 출발해서 지금 한 5,500가구예요. 조합원이 되어 있고 매출도 한 55억 정도 합니다. 제로 손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생애문인데 55억이지만 맨날 돈이 목표예요. 돈이. 근데 사실은 이런 기업이 돈이 남아도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사람들이 갑자기 진지해져요. 웃어요. 이게 동네보험이라 반찬가게. 이것도 참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 우연히 이것도 한 엄마가 텔레비를 보다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SBS인가 무슨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 저희 집사람인데 집사람이 저랑 같이 여름에 이걸 보다가 야! 한 집에서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어떻겠냐. 에이미가 영양사인데 에이미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겠냐. 에이미 마침 케이터링 회사 다니까 그만두고 싶었고 잘 된 거지. 내가 해볼게. 그래 순식간에 게시판에 올렸더니 10대 가구가 댓글 올린 거예요. 하자. 대장검이야. 해수 엄마가 하면 되는 거고 소장검 아무기 엄마. 누가 손바닥 좋은지 다 아니까. 셋이서 우기 투합하고 대장검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매장 낼 생각하죠? 동네는 안 그래요. 그냥 아무기 집에서 동아리처럼 시작을 합니다. 장난삼아.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 한 번에 두 가지씩 반찬을 나눠주는 거예요. 식단은 영양사인 민수 엄마가 짜주는 거고 식자재는 생협에서 단체급식. 생협은 아주 고급 대형 헤비 유저를 발견한 거죠. 단골로. 네? 엄청난 고객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운영을 해봤더니요. 이게 물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100여 가구가 회원이. 대장은 집이 살림이 안 돼요. 큰일 난 거죠. 큰일이.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다시 또 뭉친 거예요. 8명이. 야, 이거 어떡하냐. 출자하자. 가게 내자. 이래서 8명이 엄마가 소주 한잔 하다가 500만원씩 출자합니다. 그리고 그 민수 엄마는 자기가 책임자니까 퇴직금 받은 거 1,000만원 묻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요. 이 엄마들이 통이 커요. 엄마들은 결단이 빠릅니다. 이걸 아빠 보고 하라 그러면요. 두 달 걸립니다. 마케팅 조사도 해야 되고, 손익 분석도 해야 되고,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다 결정이 났는데도요, 다음 주에 결정하자 그래요. 왜 그래요?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와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은 딱 술 한잔 하면요, 됐나? 가자. 500만원씩. 엄마들은 그랬더니 몰라요. 근데 그 동네 부엌이 처음에는 반찬공급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이들이 배달을 다 했고 500원씩 받고 다 배달을 해서 애들은 아주 짭짤한 알바꾼이었고 또 그 와중에 또 영업하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난 300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떤타고 내기는 있고 이렇게 이제 잘 되다가 어느 날 한 회원이 반찬공급소라는 이름이 좀 북한 같다고 그래가지고 동네공급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동네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절 때도 이틀을 칩니다. 명절 음식을 다 여기서 해줍니다. 저희 집도 그래서 명절 전날 시댁에 안 갑니다. 우리 집 사람. 동서를 다 꼬셔가지고 외국에 포트락 파티라는 것도 있대요. 뭐 이래가면서 다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솜씨는 없지만 어머니 조금 해봤다고 이런 거 뭐 이거 너무 맛있거든. 우리 동네에서 제가 손맛 좋은 사람 뵌 거니까 그래 용서를 했어요. 전날 안 오는 거. 이거는 이제 카페입니다. 이것도 아토피아이 때문에 시작된 카페예요. 아토피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줄 방법이 없을까 시작을 해서 한 집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믹서기에다가. 근데 이제 역시 또 아토피아이 임상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였더니 그 다음날 애가 멀쩡한 거예요. 이 아이들 여름에 아이스크림 전쟁 이거 못 싸운다 이거 엄마들이. 우울증이 와요 엄마들이. 이제 그게 이제 아쉬워서 엄마들끼리 시작한 건데 그 엄마가 이제 아이스크림 또 없냐 또 해내려는 거지. 이제 낚였다고. 큰일 났다고. 이때 이제 엄마들이 야 꼭 아토피 애들만 먹여야 되냐고. 우리 애들도 먹이자고 좋은 건데 기계 하나 사자 이런 거.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엄마 다섯이 그 자리에 6만 원씩 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준 거를 요청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기계가 왔는데 기계가 어떤 기계가 도착한 줄 아세요? 기계 크기가 이만 이 연단만한 게 영업용 기계가 뭐 영업용 기계 이게 다 쇳덩어리입니다 이게 가보시면 이게 큰일 난 거지 이거 누가 지고 사냐고 이러다가 에이씨 이 차도 가게 하나 차리자 이러는 거지 그 자리에서 얼마 주자 했는 줄 아세요? 엄마 다섯이 천만 원 주자 내가 아까 동네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실이 있다면 엄마들은 보통 500만 원 정도 갖고 있구나 라는 진실을 제가 이 비밀을 제가 알았는데 스케일 정도 천만 원 정도는 돈이 마이너스를 깨든 적금을 깨든 뭐 신우한테 빌리든 어쨌든 천만 원은 동원을 해더라고 일주일 만에 기가 막혀요 그래 다섯 명이 천만 원씩 내서 가게 차는 거예요 1년을 운영했는데요 적자예요 왜 적자인지 아세요? 처음에 아이스크림 가격을 정하는데 2,000원이래요. 왜? 2,000원 넘으면 안 돼. 아토피아이들 먹을 거고. 부담스럽대요.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해보면요. 2,000원 가지고 안 돼요. 우유가 비싸요. 여기는 우유가. 과일보다. 아까 그러면 양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양 못 줄인대요. 애들 적게 주면 간질나서 더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도 못 줄고 양도 못 줄고 어떡하겠냐. 근데 엄마들 거기서 토론 스톱. 이게 엄마들이에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기업자는. 그런데 한 엄마가 또 남성적 소통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꼭 껴있어요. 그 엄마가 야, 값이 팔자. 어차피 어른들은 베리몸, 어른들한테 값을 팔고 그 수익금으로 아이스크림 적자를 메꾸자. 그때부터 이제 다시 팔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스크림 아토피 아이 먹이려다가 집에서 요만한 믹서기를 시작한 아이스크림이 커피 가게로 둔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1년 동안 적자는 한 번 적자는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 아이스크림 뭘 너무 잘 팔려. 커피 안 팔리냐. 커피 왜 안 팔리냐. 요 반만한 탁자가 두 개밖에 없었던 거야. 뒷담화가 안 되는 거지. 막 좁아가지고. 뒷담화가 안 되는 엄마들이 뭐라고 앉아 있겠어요. 동네에서. 주진이 빠르면 뭐, 테크아웃도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또 한 엄마가 야, 가게 확장해라. 그래서 마침 식당이 나서 합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게를 합친 지 3개월 만에 월 250만 원 하던 것이 매출 900억 확대입니다. 커피가 잘 팔리는 거죠. 이렇게 한 6개월을 운영을 하니까 아빠들이 이제 슬슬 내비두자 작업을 겁니다. 술 팔자. 이제 엄마들 뭐 단칼에 애들 들락거리고 커피집에 무슨 격떨어지게 술이나 안 된다. 아빠들은요 현명해서 엄마들이 노하면 절대 토 안 납니다. 바로 꼬리 내립니다. 근데 포기도 안 합니다. 다시 한 달을 기다립니다. 다음 운영회에 다른 엄마를 공략합니다. 다른 엄마 이제는 논리가 달라져요. 야 우리가 동네 술집에 갖다 바치는 돈이 도대체 얼마냐.
내부 경제가 뭔 줄 아냐? 풀뿌리 경제는 내부 경제다. 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왜 막는 줄 아느냐? 우리끼리 쓴 돈 우리 안에 돌아야지만 온갖 논리를 다 넣어요. 이 논의 6개월 만에 출발기를 결정합니다. 조건 8시 이후에 저알콜 맥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키작은 맥주 작은 거 청담이 3,000원 하는 거 3,000원에 가서 팝니다. 그래도요 불편하게 나가려요. 괜히 퇴근하고 오면 그냥 뭐 심심하다고 한잔 먹고 들어가고 술 먹고 들어가서 2차를 한잔 먹고 회의 끝나면 거기서 한잔 하고 동네 뒷풀린다 여기 와서. 그러다가 11월 달이 넘어서니까 장사가 술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엄마들이 이제 돈 맛을 본 거지. 야 왜 니들 술 안 먹어 요새? 어? 뭔 일 있어? 안주가 후져? 뭐? 야 추운데 누가 맥주를 먹냐고. 아 그러냐고. 그날 운영위원 때 술은 정종으로 바뀝니다. 정종 대포를 한 잔씩 3,000원에 무조건 파는 걸로. 안주는 고춧가루 티스푼 하나에 멸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여직 연간 1억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째. 카페가 1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돈이 목표입니다. 요새는 한 10만원 정도 흑자가 난다 그래요. 그 나서 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 10만원을 적금을 붓는데 어쨌든 붓고 있는 거 보니까 원활한 것 같아요. 마을에서 식당을 만들어. 이것도 김요리사라는 동네 사람이 한 1년 동안 워크숍을 합니다. 아빠들이 아이를 데려오고 만원을 가져오면 같이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한 1년간 워크숍을 해서 레시피 전공을 다 하고 이 아빠가 강의를 낸다니까 동네 사람이 군말하고 다 출전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 축제를 하는 요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그 골목 축제의 모습입니다. 축제를 하니까요 동아리가 자꾸 생겨요. 풍류패, 피리번팀들 극장에서 아이들이 영화 보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요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애들이 이렇게 눈망울에 초롱초롱 하니 영화 보고 있으면요 기가 막히죠. 네, 이거는 마을의 무말랭이라는 마을 극단이 엄마들의 마음 품앗이라는 인문학 동아리입니다. 뭐, 엄마들끼리 뭐 수다 떠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진관이라고 마을에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 동네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매주 디카를 가르치고 또 마을에 곳곳을 출사를 나갑니다. 마을의 큰 행사는 이 사람들이 마을 기사단입니다. 다 찍고 1년에 한 번씩 자그마한 카페에서 사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으면 여기 연락을 해요. 찍어달라고. 그 다음에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영정도 찍기도 하고 축제 때 가족 사진 찍어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축제 때 가족 단위로 오면 사진을 찍어서 다 실사 출력을 해서 축제 때 동네 다 걸어놨다가 축제가 끝나면은 돌려주는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살림과에도 있고요. 숨쉬던 엄마들이 워커스 컬렉티브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생애비 납품까지 한 그런 아주 혁혁한 변호사원 엄마들의 손장인 엄마 장인들의 모임입니다. 어느 동네 장애아이가 아까 그 어린이집에서 23살입니다. 올해 여자아이인데 장애가 좀 중한 아이죠. 우리는 어린이집이나 성균산학교에서는 장애 통합교육이 원칙이에요. 무조건 10%의 정원은 무조건 장애 아이들로 채워서 함께 기르는 게 원칙이어서 그 아이가 23살이었는데 마을에 낸 공방입니다. 개인 공방입니다. 양털 공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얘 작품 1년에 한번 전시를 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팔립니다. 수준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그거는 소행주라고 마을의 건축회사가 만든 소통이 세상 건축대계라는 12가구짜리를 마을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맞춤형으로 분양을 하고요. 코하우징으로 2층에는 마을 거실, 공동거실이 들어있어서 거의 완전 불야성입니다. 밤새 숨어놓은 곳입니다. 휴일날에는 그 뭐죠? 미니 시리즈라고 합니까? 드라마 연속해서 하는 거 있죠? 그 시간적이라고 보여주세요. 뭡니다. 동네 금고라는 마을 금고 금융 단체가 이거는 공예하는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내장을 만들어서 전시 판매하는 그런 곳인데 별거 아니고 작은 나무 카페 한 벽면을 바꿔서
대개는 이제 엄마들이 릴라라고 예술로 대안의료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목공방을 만들어서 저 매주에 안경성 가제트라는 친구가 목수인데 저 사람이 공방을 만들었고 이 엄마들이 목공방을 만드는데 내력병이 있었거든요. 그거 터야 되거든요. 햄마로 이 엄마들이 일주일 동안 다 터서요. 햄마로. 이거 완전히 전설적인 엄마들이에요. 이 공방의 주인들입니다. 이 엄마들이 목공방 1기, 2기를 수료하고 이제 선생님 조수 노릇을 합니다. 동네 애들, 동네 뭐 엄마, 아빠들, 이 목공에 대한 로망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다 좀 하고 있죠. 이런 카페가 또 복제되고 있습니다. 대용동에, 연미동에 카페들이, 되살림 가게들이 복제되고 있습니다. 뭐 지역의 저소득층, 조선가정들, 이런 좀 형편이 어려운들 집에 김장을 해준다거나 장판을 달아준다거나 이렇게 개련을 해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일을 하는 맞고 희망이라는 또 동네 사람들의 서클도 있어요. 뭐 그런 일도 하고 뭐 이제 어르신들 제가 간병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제 차병원이라는 카센터인데 망했습니다. 5년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아빠들끼리만 해가지고 망했어요. 우리 동네는요, 아빠들끼리만 해서 되는 게 하기도 유일하게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5년 만에 망하더라고요. 그나마 하나 되는 거는 유일하게 아직 살아남아있는 아빠들의 프로젝트는 축구부. 그거 말고는 저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카시어링인데, 그것도 망했어요. 2년. 망한 이유는 폐차 직전에 차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페이는 그거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걸 해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차를 안 타더라고요. 집에 놀리는 시간이 90%고 타는 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또 세컨 카쇼가 많잖아요. 카쉐어링 아주 유망합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성미산 마을에서 카쉐어링 경험이 있다고 시범적으로 전기차 두 대를 줬어요. 이게 성공하면 서로 확장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마포구에 시작을 했습니다. 엊그제. 이게 잘 되면 아마 자치구로 다 확장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 받아가십시오. 한번 실패의 경험이 새로운 시작이. 뭐 실패 마반 때는 다 써가지고 얼마나 못 가요. 이건 뭐 누가 타냐고. 네. 저 물 좀 주세요.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마을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제 딴에 빨리 하다가 한 건데 좀 지루하셨을 것도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마을을 하면서 조금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예를 든 모든 것들이 도시에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 시장에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마땅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라를 쳐다봤더니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시장에서도 나라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나 혼자는 못해요. 근데 나와 똑같은 욕구와 필요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수연을 통해서. 그러다가 국리를 해서 사고치듯이 해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 어린이집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 절반 품이면 되죠. 그다음 축제도 하고요. 그다음 산도 지키게 됐어요. 산도 지켰는데 학교를 못 만들겠냐? 자꾸 배가 커지는 거예요. 간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을 일을 할 때 사고 친다고 그러거든요. 사고도 쳐본 놈이 친다고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미있기까지 한 거예요. 네. 이게 협동의 힘이죠. 그런데 협동이 번거로워요. 여러분 협동처럼 세상에 번거로운 일이 없습니다. 맥주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이거 순 거짓말입니다. 바로 찢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조금하고 무슨 일을 뭐 협동한테 같이 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진짜 끝났을 일을 둘이 한다고 해가지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둘이 괜히 위만상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괜히 협동한다고 나서가지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의견이 맞아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같이 하면 일도 적당히 나눠야 돼요. 너무 끼울리게 나누면 안 돼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평가 세게 못합니다. 너 잘못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는 확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마을은요, 자뻑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 자뻑하는 거예요. 자,
잘해도 잘했고 못해도 잘했고 왜 의상할까봐 이웃간에 뭐 이렇게 날카롭게 평가하고 이거 놓고 저거 그러고 자꾸 그럼 좀 될 수 없거든. 협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분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잖아요. 그럼 회의 때 뻔소리를 해도요. 아이 또 쟤 왜 저래? 어제 또 뭐 한 판 했나? 이러고 맙니다. 그럼 이 사람들 특가 옆구리 푹 찌릅니다. 뭐 괜찮아? 이러고 맙니다. 근데 평소에 저 사람하고 제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미운 놈이 반소리한테 제일 재수없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진실이 진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진실이 진실로 가는 거. 수용적 관계가 매개되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수용적 관계라는 게 뭐예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주는 관계가 바로 수용적 관계인데 이게 그냥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부부지간에는 콩깍지 때문에 수용적 관계가 만들어지죠. 새끼들하고는. 새끼니까. 어? 관계가 만들어지죠. 동네에서는 잘 안 만들어진다. 저는 20대, 30대 이해와 설득이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마흔살이를 하면서는 그게 흔들렸어요. 이해와 설득보다는 놀이와 공감이라는 것이 훨씬 소통의 성능이 높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386들은요, 정확한 언어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된 것 같지가 않아요. 찝찝해요. 그런데요, 언어만큼 불확실한 게 없습니다. 특히 마을에서요, 남자들이 회의하잖아요? 30분이면 끝납니다. 됐나, 대체 가자. 합이 빨라요. 회의로 보면요, 거창하게 회의한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딱 두 문장으로 잘 정리해요. 근데 가보면 어떤 줄 아세요? 다섯 명이 회의하죠? 다섯 명이 다 결론이 각 다섯 개가 나와 있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합의한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아빠들의 소통법이에요. 합의가 잘 안 돼요. 언어적 소통이라는 것이 대단히 불안전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노는 겁니다. 놀면서 형성되는 공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베이스예요. 물론 이 얘기는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비즈니스로 한번 만나고 헤어질 관계는 아니죠. 계속 만나야 되는 관계에서는 놀이와 공감이 최고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술 먹고 나는 게 참. 마을은요, 술 있는 마을이라고 하시죠. 술 빚는 마을, 술 있는 마을, 술이 있는 마을이 최고입니다. 네? 미운 것도 이뻐 보이고, 후진 소리도 바르게 보이고, 마음이 안 냈겠다고 확 용기가 나고, 이게 술이거든요. 술 먹고 노는 게 최고입니다. 술 자꾸 먹으면 멍상하고, 가족이 싫어하고, 그래서 요새는 예술로 노는 추세입니다. 네. 술이나 예술이나 한껏 차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술로 놀면은요, 혼도 나잖아요. 물론, 동아리에서 예술 많이 하는데, 5시간 연습하고, 3시간 연습하고 5시간 술 먹고 뒤풀이 합니다. 물론. 어쨌든 술로든 예술이든 놀면서 맺어지는 관계. 거기서 수용적 관계가 알게 모르게 쌓이고 수용적 관계가 있을 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때 고운 눈길로 봅니다. 고운 눈길로 들어줘야 일이 됩니다. 따지면요.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70%의 합의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합의입니다. 둘 이상이 모여서 70% 합의 봤다? 기적적인 겁니다. 50% 이상 합의 보고 싶지 않아요. 어? 끝까지 합의 보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70%가 어딥니까?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답니다. 요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술 거짓말입니다. 왜? 지가 하면 되는데 남 시키려니까 없는 겁니다. 꽂힌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올인하면요 절반 꽂힌 사람 둘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3분의 1 꽂힌 사람 셋 나타납니다. 6명입니다. 6명. 성민사람만 제가 소개한 거요. 5 미만의 사람으로 다 시작한 겁니다. 6명이 세상에 못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6명 모두가 다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산으로 갑니다.
그 일 안 돼요. 한 사람만 뽑히면 돼. 한 사람만. 한 사람만. 그게 나하면 되는 거예요. 야, 자꾸 뚫려뚫려 하지 마세요. 무슨 아이템이 좋을까? 아이고, 아이템이요. 무궁무진한 게 아이템입니다. 인터넷 가보세요. 저 같은 강의에서는 무지무지 많아요. 지겹잖아요. 에? 수백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아이템 없어서 일 못한다고요? 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귀 기울여보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은요, 조미 수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꼬두기요. 야, 왜 재밌거든? 왜 해보자, 해보자. 맨날, 하, 내비두라고. 그래서 재밌다고. 하, 알았다. 일주일에 회의 한번 나가줄게. 요게 50% 꼽힌 사람이에요. 알았어. 내가 한 달에 한번 손님 계산해서 엑셀로 내가 짜주는 건데 한 달 딱 한 번이다. 한 달 한 번. 더 이상 안 돼? 이게 3분의 1 꽂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섯, 여섯이면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일을 도모할 때는요, 에너지가 되게 좋아요. 와, 세팅이 되잖아요. 수평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안착돼, 테이크오버 하려면은 통과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대단히 지루해요. 사업은요, 보통 3년이 걸린다고 해요. 손익분기도 봐요. 사업이 창업을 해서 1년을 견디는 비율이 10%가 안 돼요. 90%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퇴직금 1억 5천 받아도 홀랑 날립니다. 이런 거예요. 자영업 한다고 날립니다. 네? 간판집, 인테리어 회사만 원하는 거지. 3년을 견디면 후출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 수평의 이 흐름을 담당자는요, 하강한다고 느껴요. 착시가 생겨요. 왜? 올라가다가 수평을 하니까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 착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이 과정을 견뎌야 테이크업을 하고 안정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견딥니까? 해야 되는 사람은 견디기가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영광 보려고 이걸 하나? 내가 마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내가 왜 이걸 하지? 항상 회의합니다. 내가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주민이 나를 몰라주네. 주민에게 실망을 해요. 아, 그 다음에는 나한테 실망합니다. 내가 후져서 그런가? 여러분, 누굴 위해서 일을 하면요, 결국 그 누구에게 실망하고 자기에게 실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사람은요, 신나게 통과해요. 되든 안 되든. 지가 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말고지 뭐. 결국은 하고 싶어야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사 때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홍보부죠. 매년 이 평가를 하시죠. 홍보에는 두 가지 잘 되겠습니다. 푸쉬인가 푸쉬가 있는, 풀림이 있는데, 푸쉬는 뭡니까? 자원이 많은 주체가 전지현 20억 사다가 테레비에 30억 주고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게 푸쉬잖아요. 없는 사람은 가격이 쪄져서 안 됩니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풀림이에요. 풀림은 땡기는 거예요. 어트랙션. 땡기는 게 뭐예요? 지가 오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서 지가 오는 겁니다. 이런 풀림 전략을 써야 돼요. 풀림 전략의 핵심이 뭐예요? 향기가 나요. 향기는 어떨 때 납니까? 즐겁게 할 때 향기가 나요. 하고 싶은 사람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하고요, 즐겁게 하는 거하고는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즐겁게 하죠. 해야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리얼타임의 시대입니다. 향기가 나면 귀신같이 하고 옵니다. 귀신같이 하고. 내가 홍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한데 홍보한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즐거우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도 주민들이 안 쫓아와. 자발성에 문제가 있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자발성이 문제야. 자발성이 어떻게 생기나요? 교육하면 생깁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은요,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몰라. 알면 나처럼 할 텐데 안타까워 죽겠어. 이게 전제입니다. 이 교육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죠? 이걸 계몽이라고 얘기하죠. 전제가 뭐예요? 나는 안 돼, 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 동기부여라고 뭐라고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 옛날 얘기입니다. 좋으면 니나 해라, 그냥. 바빠 죽겠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인터넷 가면 세비렸다. 전철 가면요. 여러분 많이 겪으시죠? 너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싫어요. 예. 네. 싫고 나가선
재수 없기조차 해요. 아, 그냥 알았어 알았어. 설득하게 들죠. 좋으면 이거 해. 봐서 괜찮은 내가 합류할게. 이런 거거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구조가 갖는 기본적인 제약이 있어요. 물론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 흐름 속에 적절히 매치해야 된다는. 한 예를 들죠. 샘님 같은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샘님에게 개구리복을 한번 입혀줘보십시오. 남성분들. 예비군 훈련장 가면 개구리복 입고 갑니다. 샘님 같은 남자도요. 개구리복을 입혀놓으면요. X지랄을 떱니다. 이게 뭔가요? 발 뻗을 곳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발을 뻗어야 되는지 알면요. 냅둬도 지가 뻗습니다. 몰라서 못 뻗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발 뻗을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거예요. 판입니다. 판. 연극 무대가 아니고요. 놀이판입니다. 우리의 놀이판은 다 판이죠.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관객과 액터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계는 있지만 너무나 됩니다. 여러분, 기획자 핵심은 판을 까는 겁니다. 판을. 발 뻗을 수 있는 판을 어떻게 까느냐. 저는 이런 정도가 제가 40살이 한 16년 하면서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민, 과제, 이런 걸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유, 뭐, 너무 길다. 라고. 쉬어요? 네.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가십시다. 좀 쉬었다가 질의응답을 하죠.